지난 시간에 이게 첫 교재랑 똑같은 교재입니다. 각주만 뺐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앞에 세 줄까지 했죠. 열애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지보살이 초발심하는 거다. 자, 일지보살이 초발심을 한다는 건 내가 이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통해 온 우주를 구제하리라라는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답을 알았거든요. 육바라밀이 답이란 걸 알아버리고 나니까 이 양반은 우주의 이제 세 차원을 알게 됩니다. 우주에는 세 차원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 다른 우주 꿈꾸시면 안 돼요. 다른 정토 꿈꾸지 마세요. 일지보살은 그러지 않아요. 일지보살은 다른 우주, 다른 정토를 안 꿈꿔요. 온 우주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 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우주에. 그게 현상계곡. 거길 넘어선 참나의 세계. 절대계와 현상계밖에 없습니다. 우주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현상계 안에 참나의 뜻을 따르는 보리심의 세계가 있다. 양심의 세계죠. 양심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욕심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가 있고 넘어서는 육바라밀의 세계, 육바라밀, 보리심 양심의 세계, 그리고 육도윤회의 탐진치의 욕심의 세계가 있다는 게 나와요. 저 3계가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여기 우주를 구성하는 3계입니다. 일지보살이 아는 3계는 이 3계를 알아요. 온 우주가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 감정, 오감 안에 온 우주가 들어옵니다. 나는 뭐만 알면 돼요? 내 우주는 내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이게 일체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우주 전체를 돕기 위해서는 내 생각, 감정, 오감만 경영을 잘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다른 우주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우주마저도 결국 내 생각, 감정, 오감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니까 구분하더라도 또 하나로 통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양심, 보리심, 육바라밀로 경영한다는 거 보니까 이쪽이 51% 이상만 되면 경영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49% 이하가 늘 돼줘야 돼요. 그리고 참나가 늘 현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현존해야 돼. 요 조건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 그래서 자기 우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우주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 참나의 세계는 자성정토. 세 차원의 정토를 이해해요. 이쪽 차원은 무루정토, 번뇌가 없는 양심의 정토. 이쪽은 원래는 예토죠. 더러울 예자 써서 예토인데 유루, 번뇌가 있는 더러운 정토. 왜? 생각감정 오감 다 참나 작용이니까 저기도 일종의 정토입니다. 자, 이 세 차원의 정토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자성정토와 유심정토. 유심정토라는 거냐?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토죠. 주로 유심정토는 무루정토를 얘기하지만 유루정토도 포함해서 이해하자고요, 우리가. 자, 저 세계가 이해가 되면 일지보살입니다. 저게 여러분 몸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자, 명상하려고 아침에 딱 앉으셔서 세 가지 차원을 다 여러분 안에 우주 전부가 들어와 있어요. 소우주 안에 대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우주 밖에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우주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탐진치의 마음이 있죠.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죠. 육도 윤회 따로 안 가보셔도 돼요. 지옥 안 가보셔도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괴로우시잖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즐거울 때 있죠, 가끔. 저 같으면 이제 택배 올 때 이럴 때. 천상, 더 바랄 게 없거든요. 천상. 열어보고 나면 다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시켰네요. 광고는 믿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 쫙. 분노, 아수라의 세계. 이것들 어쩐다, 아수라의 세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육도윤회 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가보면 친숙할 거예요. 아기랑도 되게 통하고 뜻이. 아기, 막 갈증나. 그 홈쇼핑 물건 시키기 전에 아기 상태죠. 시킨 뒤에도 이제 아기 상태죠. 그거 빨리 물건 받아보고 싶다. 아기 상태. 갈증나 있는 상태. 또 그 받을 때는 천상 갔다가 뭐 잘못되면 지옥에 갔다가 또 화가 나면 수라에게 갔다가 그래서 그 몇 번 뭔가 잘못되고 나면 일이 집에 늘어져 있으면 축생계입니다. 먹고 싸고만 해요. 축생계.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정신 차릴 때까지 축생계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가끔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 인간계입니다. 뭐 좀 해보겠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 크게 괴롭지도 크게 뭐하지도 않은데 탐욕에 의거해서 뭔가 욕망을 이루기 열심히 살아갈 때 인간계예요. 그래서 육도윤회가 별겁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어요. 따로 뭘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육도윤회예요. 욕심의 세계가 한마디로. 정토 따로 어디 제가 죽은 뒤에 정토를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정토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정토는 뭐냐? 참나에서 오는 육바라밀의 마음이에요. 참나에서 이건 발현된 거예요. 자, 이 에고의 마음이 참나랑 공명할 때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육바라밀을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 참나를 온전히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참나는 반드시 육바라밀을 통해서 여러분 에고를 통해서 에고의 육바라밀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계속 육바라밀로 변해가는 모습을 봐야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다짜고짜 참나로 딱 존재하면 몰라 하고 참나만 붙잡고 있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바라밀 없는데 육바라밀 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참나 안에 이렇게 생겨진 거 찾아보세요. 있나?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존재감 알아차림마인데 거기 무슨 육바라밀이 있어요?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바라밀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나오니까 알아요. 나오니까. 깨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남의 입장을 배려 안 하면 찜찜해요. 그러니까 참나가 육바라밀을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참나의 기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요 기준 넘어서면 찜찜해요. 맞춰주면 자명해요. 끝없이 육바라밀을 닦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들어있는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선명히. 그러니까 아까 같이 참나 복공 화두 터져가지고 복공 얻어서 참나만 알고 있다. 육바라밀을요 모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참나는 알았으니까.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원형이 들어있다는 것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모호합니다. 왜? 밖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만 나왔다고요? 일주보살을 뭐만 제대로 나왔다고요? 선정과 반야요. 대표적으로. 따져보면 더 나오는데 두 개가 제일 선명히 나와요. 즉 왜? 저건 여러분이 노력했으니까. 자, 견성하려고 선정을 얼마나 닦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자유자재로 선정에 들 수 없는데 견성자가 됩니까? 자, 선정은 그렇게 열심히 닦았죠. 그러니까 참나 안에 고요함이 있다는 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을 닦으면서 계속 입바사나를 통해 분석했기 때문에 만법이 공한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도 업장이 털려 있으니까 선정과 지혜는 참나 안에 있는 고요함과 자명함은 여러분이 자명하게 인가해요.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닦았기 때문에 아니 화두 잡고 앉아 있어서 그걸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만행도 필요하고 열심히 삶 속에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참나와 함께 살면서 육바라밀을 닦은 사람들은요 어쩌겠어요? 몰라만 해도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터져 나오는 게 다 보여요. 왜? 자기 마음에 업장이 털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보시도 닦아보고 지게도 닦아보고 참나의 힘으로 다 닦아보니까 참나만 딱 몰라만 하면 여섯 방향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보이고 자기 에고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지보살이 육바람이라는 건 명상하다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선정 열심히 닦듯이 여러분 선정을 절에서 40년 50년 닦아요. 그 정도로 육바람이를 닦아야 나온다니까요. 원만함이. 그 전에 그냥 이치로 감으로 원만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초발심은요 수없이 닦아보고 나서 자기 마음 안에서 양심이 51% 이상 승리하는 거를 체험하고 나서 육바라밀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으로만 한 직관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체험적 분석을 통해서겠죠. 확실히 알아낸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육바라밀이 나오면 왜 문제가 다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견처가 생겨요. 이건 엄청난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잖아요. 불교에서 일무량겁 동안 닦아서 일지보살이 나오는데요. 만겁만 닦으면 만겁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주보살이 돼요.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시간이 걸려요. 일지되는데 그 말은 육바라밀 닦는데 어마어마하게 닦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견성한 뒤입니다. 저게 견성 정해쌍수 얻은 뒤에 무량겁에 가까운 세월을 닦아야 일지된다가 저 시간을 다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비율만 보세요. 비율만.
견성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닦아야 됩니다. 일지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뭘 닦는데요? 육바라밀만 닦아요. 저 때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다 겪어보면서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자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분적 자명함만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다. 내 안에 육바라밀이. 이해되시죠? 제가 어디 멀리 갔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이 뭘까요? 초발신 보살은 우주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에 나옵니다. 일지보살의 특징은 내 문제와 우주 문제가 이미 둘이 아니다. 우주 전체의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다. 법공을 깨뜨렸기 때문에. 구공을 알기 때문에 전체 우주의 해법도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우주에서 매일매일 양심이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뉴스 보고 막 저기 보신 페이스북 막 이런 데 보시면 막 시국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시죠? 막 열받죠? 막 화내보고 막 해보죠? 하나도 안 바뀌죠? 자, 그럼 일지는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지는 그런 문제를 대할 때 자기 마음에서 계속 육바라밀이 승리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화내다가 육바라밀 놓치면 여러분도 사바세계에 한 표 던진 거예요. 자, 재밌는 겁니다. 지금 이 사바세계의 탐진치 노는 꼴을 보고 열받아서 에라이 썩을 것들아 하고 같이 화내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탐진치에 또 한 표 더 던지세요. 나는 수락에 하고 또 한 표 육도윤회 중에 또 한 표에다 자기가 던집니다. 난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나는 천상계. 그래도 사바세계 한 표 던진 거예요. 신경 안 써도 써도 자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고 뭐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내가 육바라밀이 승리하게 못 해주면 나 또한 사바세계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저런 영적 전쟁이 여러분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일지보살은 거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우주에서만큼은 육바라밀이 승리한다. 승리해야 한다. 늘 승리한다가 아니에요. 이분은. 저요. 일지는 늘 승리하면 7지, 8지 이상입니다. 저요. 다시 도전해서 또 이겨요. 왜? 이기는 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일지는 이기는 법을 압니다. 육바라밀만 51%가 되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당장 세계를 못 바꿨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주에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고 계시다는 게 원래 여러분 우주와 대우주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 우주를 구원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결과가 보이네 안 보이네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일지보살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일지보살의 역량이에요. 그걸 하는 게 역할이고 우주의 일지들이 수없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더 타락하지 않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최선봉에서 싸우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지보살들은 아침 잘 드시고 집에서 놀고 있어도 잘 드셔야 돼요. 왜? 전업보살이니까. 다른 분들은 그 부업 뛰면서 보살업 하잖아요. 자기는 전업보살이기 때문에 백수들은 잘 먹고 저기 괜히 부모님한테 자꾸 보이지 말고 안 보이게 움직이면서 왜 아니 그쪽 우주에 그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서로 안 보면 화도 안 나요. 보면 화나요. 그러니까 안 보이셔야 됩니다. 잘 숨어 다니시면서 끝없이 보살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승리하게 응원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백수가 중간중간 계속 경험하게 돼 있지 않나요? 직장도 자주 바꾸고 막. 예. 그러니까 백수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백수 때 되면 딱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전업이다. 아, 이제 부업 못 뛰고 투자 못 하고 전업 뛰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수는 전업이다. 하루에 시간이 많으니까 나라, 국가, 중대사, 대소사를 두루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루두루 보면서 자기 안에서 육바람이 승리하게 응원해줘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이 일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아직 일지가 아니시라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일지 이상은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간다는 거 알아요. 왜? 우주가 둘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대우주, 소우주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열애의 정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발심, 위대한 발심을 내고요.
두 번째,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보리심으로 일체 세계를 두루 덮기 위해서 발심합니다. 이분한테는요, 일체 우주, 우리 지금 내가 사는 뭐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우주를 총괄해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우주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다 들어온 우주 아닙니까? 어차피 내 마음이 우주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꼈다는 게 결국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드로메다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우주입니다. 다 내 우주이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내 마음에서 보리심이 승리한다는 건 온 우주에서 보리심이 승리한다는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 원리를 알고 매일매일 자기 마음에서 자기 우주에서 천국이 정토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거예요. 사바세계 다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부대는 날로 번창하는데 하나님의 부대는 뭐 몇 명 돌아보면 없고 한 명 오길래 기대했더니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런 식이 혹시나 하고 예수님 때 12명 모았어요. 12명 모았는데 요한복음 며칠 전에 한 거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12명 다 가버리고 12명 남았는데 12명 중에서 한 명은 또 배신자예요. 처참합니다. 11명 예수님 깝깝하셨겠죠. 그게 리얼 현실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그분은 자기 우주에서 천국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미 천국은 왔다. 왜? 내 우주에 왔으니까 온 우주에도 온 거다 이거예요. 화엄경을 이해해야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기독교 경전만 읽으면 이해 못해요 오히려. 왜? 유대인 문화권에 맞춰서만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의 저 속까지 다 이해 못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맞춰주신 거지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 문화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왔다. 하지만 다른 우주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소우주에서도 계속 오고 있다. 그리고 계속 와서 언젠가는 원만해질 거다. 천지가 다 이게 천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미 왔다는 건 확고해. 왜? 나한테도 안 왔는데 천국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우주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천국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없는 걸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열애의 정자가 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늘 자기 내면에서 정토를 구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미 정토에 살기 때문에 죽은 뒤에 정토에게도 관심이 없고 다 떠나서 열반에 들자는 소리에도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탐진치를 버리자는 말에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탐진치를 어떻게 버려요? 여기도 정토인데. 유루정토라도 정토인데. 아니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부처님 작용인데 부처님으로 만든 건데 순금 빚어서 만든 건데 여러분 어떻게 버려요? 순금 빚어 만들었는데 그게 똥 모양을 하고 있다고 버리실 거예요? 촉감 안 좋다고 버리실 거예요? 순금인데? 순금이 딱 질감이 오물처럼 느끼게 해놨다고 치죠. 못 버리죠? 순금인 줄 알면. 다 순금이에요. 어떻게 버려요? 보살한테는 버린다 만다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일지보살 상상해보세요. 일지보살은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펴야 된다는 것밖에 관심 없습니다. 다른 거엔 다 관심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것보다 더 관심이 있진 않아요. 일지보살이 남자다. 막 이렇게 설법하다 막 아름다운 여성 지나가면 보겠죠. 와 하겠죠. 누가 돈을 막 거액을 막 준다 그러면 와 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재색에 대한 관심이 이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아,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거부해야 일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좋아요. 기본적인 욕구,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 있는데 이거보다 육바람이라 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더 커서 이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줄 아는데 저도 그런 욕망 다 있어요. 중생한테 있는 거 나한테 다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우주거든요. 자, 내 마음이 우주란 얘기는 우주에 있는 못된 것들도 다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일지보살이 육바라밀을 늘 잘한대요. 가봤더니 이 사람이 성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권력욕도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경영자 맞아요?
육바라밀을 여러분, 우리는 막 그런 욕망과 싸우고 있는데 욕망이 없는 사람이 경영법을 얻었다고 주장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난 욕망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욕망이 없고. 있다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은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욕망이 없어서 경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있어요. 그럼 경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겠습니까? 욕망이 내가 봐도 만만치 않은데 나랑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 어떻게 내가 볼 때 여러분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세요? 육바라밀로?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강의 들으시는 거죠. 여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망 덩어리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듣고 싶다. 맛보고 싶다, 맛보고 싶다. 냄새 맡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아주 오감이 다 그냥 되게 예민합니다, 저는. 육근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이걸 누르고 사니까 도인이 된 거예요. 성인들은 욕망 약해서 올 것 같죠? 일주부, 아라한이나 일주부살이 팔자인 양반은 약해서, 약하게도 옵니다. 크게 될 사람은 세게 와요. 여러분 혹시 욕망 세신가요? 크게 되실 분들이에요. 크게 되실 분. 욕망이 세요. 왜?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내가 고수가 되니까. 아니, 순한 말, 와서 순한 말 다스려서 잘 타고 다니면 여러분이 고수라고 합니까? 말 운이 좋았지, 이러고 말. 근데 장난 아닌 말인데 다스렸어요. 그분이 고수죠. 여러분의 마음 탐진치가 세다는 거는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영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그 욕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애초에 일지보살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육바라밀로 다스릴 줄을 아니까, 방법을 아니까. 아니 말 길들이는 달인이에요. 여러분 동물농장 이런 거 보시면 뭐 개가 막 미쳐 있는 집들 많죠. 개가 악마로 변해 있는 집. 근데 거기 전문가 딱 출연하면 여러분 이미 짐작하죠? 쟤 끝났네 하고. 아니 아무리 걔가 발버둥 친들 걔 끝났다는 거 알지 않네? 딱 그 전문가 가서 몇 번 뭐 하면 그냥 얘가 순둥이 돼 있지 않네? 아 거기 악마였는데? 그게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보살은 그거. 일지보살은 욕망을 다스리는 전문가가 자격증 나온 거예요. 일지는 박사 자격증 나와서 일지는 자기 욕망을 관리하면서 온 우주 욕망을 관리하게 도우려고 세세생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인생의 잔재미예요. 왜? 내 에고도 재미를 누려야 되니까. 삶의 잔재미는 있지만 본원은 그 이 사람은 본원은 육바라밀 하는 게 그 생의 어느 생애고 목표예요. 그게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정자 안 끊어지게 하는 것도 그 얘기고 보리심으로 일체 세계를 덮어버린다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온 우주를 구제하지 자기 우주만 구제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다루기는 자기 마음의 우주를 다루지만 경영은 전 우주를 경영하고자 뜻을 세웁니다. 세 번째, 일체 세계의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초발심을 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요 말도. 자기 하나의 구제라는 건 이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소승불교 도인들은 자기 하나 열반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에고에서 참나로. 이게 가능해요. 그분들 논리에선 가능한데 대승의 논리에서는 원천 불가입니다. 왜냐? 대승의 논리에서는 내 참나에서 만법이 나왔고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만물과 천지만물과 다른 중생과 나는 한 뿌리의 나툼일 뿐이에요. 참나의 나툼일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나툼일 뿐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체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살이 됐다, 남보다 앞서 나간다, 십지보살이다, 나 하나 구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십지보살이다 그러면 온 우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할수록 책임이 더 커진다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 하나 해탈한다는 발상이 아예 대승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공부를 잘하시면 잘하신 만큼 여러분 책임이 커집니다. 그 저를 두고 예전에 저희 회원분 한 분이 저기 고수 돼봤자 필요 없어. 고수 될 필요 없어. 피터팬 봐. 뺑이 치고 있잖아. 그래서. 좋아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덜 하는 건데. 공부를 좀 덜 했으면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강사 초빙해서.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암만큼 토해내야 됩니다. 우주에 먹튀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이 뒷사람을 도와주고 뒷사람은 그 사람 덕에 올라가고 이 구조밖에 안 돼요. 뒤에서는. 그래서 중생구제가 애초에 목표인 이유가 함께 가자지 나 혼자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승의 구조는. 소승불교랑은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한 사람의 해탈이라는 건 없어요. 대승에서.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다른 중생들을 도와줘서 함께 해탈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해탈이라는 것도 우주에서 벗어나자가 아니고 법공이니까 참나가 있는 한 생각, 감정, 오감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경영하고 살자는 게 해탈이죠. 나만 경영하고 살 게 아니라 이 경영법을 공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 우주를 양심으로 경영하게 도와주자. 그게 일체 세계의 중생들을 해탈시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일체 세계의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다 알기 위해서이다. 일지보살이 되면 이 말이 왜 있냐면요. 일체 중생들을 다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일체 세계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된다. 일체 세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절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중생을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만 중생을 도와주면 되지. 거기가 일체인데 이미. 그런데 이런 얘기를 넣은 이유가 이건 원래 부처님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일지보살만 되면 여러분 안에 전지전능 자비의 부처님이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생구제할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다 도움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참나가 영감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중생구제하는 데 필요한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 안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미 임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십지보살의 불성과 부처님의 불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십지보살이 아는 전지전능한 그런 그 능력을 여러분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참나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 자, 다섯 번째, 일체 세계 중생의 더럽고 청정함을 다 알기 위해서 일체 세계 중생을 여러분 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중생, 청정한 중생, 육도윤회의 모든 육도윤회밖에 안 되죠. 그래봤자 육도윤회 안에서 돌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사정을 여러분 다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 다 아는 전지전능한 그 힘이 일지보살은 이미 있다 이겁니다. 열애나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을 일지보살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열애는 더 자유자재하게 쓸 텐데 일지보살은 쓰는 데는 제약이 있겠지만 그 힘이 있다는 거는 부처님하고 똑같다. 왜?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보살만 되면 여러분 참나가 필요한 정보도 다 이렇게 물어다 주고요. 다 이렇게 뭐죠?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막 도와줘요. 인공지능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거다 이겁니다. 참나가 도와서 여러분 중생구제하러 육바라밀 펴는데 다 편히 봐주고 다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시라. 여러분이 딱 이제 죽으려고 하면 이제 참나가 딱 자비스처럼 다음은 이 우주 어때? 하고 또 우주 보여주고 여기 우주가 중생들이 좀 살벌해. 근데 지금 너가 안 가면 여기는 큰일 날 것 같아. 타노스가 곧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또 뭘 껴요? 딱 건틀렛 거기 육바람이 딱 박혀 있고 지금 일지보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타노스 장갑 끼지 않았나요? 건틀렛 뭐 왜 꼈냐면요 일지보살이 그 존재예요. 일지보살은 육바람의 스톤을 모아서 딱 하면 자기 우주에서 양심 51%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주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해법을 얻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얘기 보여드리려고 그 가져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육바람이 스톤을 모아서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일지보살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자기 우주에서. 나아가서 전 우주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 우주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즉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일체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생각이 밖으로 흩어집니다. 오, 일체 세계면 막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럼 수많은 우주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한 자세? 내 우주만 잘 알면 돼요. 내 우주가 일체 우주예요.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의 더럽고 청정함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의 더럽고 청정함을 알므로써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중에 제일 더러운 마음이 있죠. 우주의 제일 더러운 데가 그러고 있겠죠. 내 마음 중에 제일 고상한 마음이 있죠. 정토에 가면 그 마음이 있겠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체라는 말에 휘둘리면 이미 여러분 일지인 척하고 이 강의 들으시면 휘둘립니다. 일체 세계 할 때마다 어이구 어떡하냐. 천안통을 얻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숨겨진 이야기는요. 자기 우주가 전체 우주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 이 말에 당황하시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표나는 거야. 일지가 아니라는 표가 나요. 다행이다. 내가 표정 잘 감춘 거 잘했다. 이러지 마시고 속에서 딱 받아들이세요. 조금씩 상상해 보세요. 일체 우주가 전체 우주, 내 마음이다. 일체 세계의 자성의 청정함을 다 알기 위해서 내 거 알면 돼요. 일지보살은 내게 우주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내 참나가 청정하다는 점을 알면 자 이게 자성정토입니다. 지금 자기 자성정토의 청정함을 이해하는 사람은 일체 우주의 자성도 청정하다는 걸 알겠죠. 내 육도윤회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안다면 일체 우주도 얼마나 더럽겠구나 하는 거 알겠죠. 내 양심의 보리심의 힘을 안다면 온 우주도 이걸로 구원받으리라는 것도 알겠죠. 이게 일체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나랑 조금씩 조합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질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죠. 자, 일체 중생의 마음이 즐기는 바와 번뇌와 습기를 다 알기 위해서이며 초발신보살이 딱 이게 육바라밀을 온전히 이 우주에 구현하리라 라고 발심한 거는 일체 중생이 즐기는 바, 자기가 즐기는 바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번뇌, 자기의 습기를 잘 알으라는 소리예요. 내 걸 알면 중생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즐기는 것들을 쭉 알면 중생들도 같은 걸 즐기고 있어요. 다만 나는 요거를요 이렇게까지 안 즐겨요. 근데 다른 중생 중에 누군가는 이거 미치게 즐기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요거를 즐기듯이 누군가는 이 부분을 즐기겠죠. 하지만 즐기는 마음이라는 것도 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더 미세한 틈새까지 파고들어서 더 변태적인 즐거움을 찾아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미쳐 생각도 못한 그런 짓도 가능했어? 또 알면 또 무슨 마음인지 알겠네. 즉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 탐구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일지보살은 자기 마음을 샅샅이 파헤쳐보다 보니까 양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번뇌도 다 파헤쳐봐요. 왜? 모든 중생들이 지금 뭐 때문에 괴로운지 알려면 탐진치도 두루 살펴봅니다. 일지보살은. 그래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인데 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아우 난 그런 병 싫더라. 치료를 못 하잖아요. 이름 막 피가 나는 병이 나 피는 못 봅니다. 일지보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조합이 되는 중에 얼마나 더러운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조합을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 다 이해합니다. 일지보살은. 그러니까 중생 모두의 번뇌의 모습, 다양한 번뇌의 모습, 다양한 탐진치, 다양한 습기,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그 아까 탐진치에 해당되는 즐기는 바 그것들을 쭉 알고 있다는 건요 자기 마음을 통해 알지 자기 마음에서 관찰이 안 되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우주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거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읽은 것만 해도요 여러분 벌써 이 책 던졌습니다. 일지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쵸? 아니 일지의 일체 우주를 다 알아야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당 안 나오실걸요? 방에 누워 계실걸요 아마? 그럼 또 축생계에 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누워 계신다고 답이 나오면 좋은데 결국 또 사바세계를 응원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렇게 계셔도 안 돼요. 이 비법을 알면요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진짜 저는 막 가슴이 뛰는 채로 말하고 있는데 이 길이 인류에게 있다는 거. 아직 인류가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요 길대로만 가면 인류는 삽니다. 원래 우주가 이 길로 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권하고 있는 저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가슴이 늘 벅찹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자, 일체 중생이 여기에 죽어서 저기에 태어나는 걸 다 알기 위해서다. 여기에 죽어서 저기 태어난다는 건 육도윤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기계에서 죽어서 인간계로 태어나고 인간계에서 죽어서 수라계로 가고 결국 이것도요 자기 안에 있는 탐진치를 쭉 관찰해 보면 아 예측이 돼요. 이대로 가면 딱 축생계다. 이대로 가면 딱 수라계다. 이대로 가면 딱 지옥이다. 공덕을 남 육바라밀 이치까지 몰라도 육바라밀을 부분 부분 자꾸 내가 많이 실천해서 남도 많이 살리고 있으니 내가 이대로 가면 천상계까지는 가겠다. 이런 거 계산이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 때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계산을 때릴 수 있으면 다른 중생들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의 모든 근기와 방편을 다 알기 위해서다. 영성 근기라는 건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알고 보면 알아요.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 그럴 때 각각의 사람들한테 어떤 방편을 써야 될지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 알면 이건 십지보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다 하면 십지보살입니다. 왜 이렇게 세게 써놨냐면요. 십지보살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불성을요. 십지보살 마음 안에서 발현된 전지전능한 불성이 일지보살은 이미 발현됐어요. 안에서는. 안에서는 발현이 됐어요. 내 에고의 업장 때문에 일지는 다는 구현 못합니다만 지금 왜 십지에서 써야 할 얘기를 써놨느냐. 지금 실제로 십지에 맞는 얘기예요. 이걸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부분 부분은 발현돼요. 이 일지보살은. 속에서는 똑같은 빛이 태양이 있어요. 그거를 강조합니다. 속에 십지랑 똑같은 태양이 있어서 에고가 안 가리는 조건만 갖춰지면 불쑥불쑥 이 사람한테서 이런 부처님이나 하는 것 같은 게 가능해요. 일지는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찰나 십지가 가능해요. 찰나 십지. 딱 찰나는 십지예요. 다시 돌아보면 일지로 돌아와 있지만 찰나 십지도 가능한 사람이 일지입니다. 일지만 되면 지구에 일지 하나 나왔다 그러면요 그 지구가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10번 일체 중생의 마음의 작용을 다 알기 위해서이다. 뭐 그동안 얘기한 게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따로 얘기해서 그렇지.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를 다 알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말에 또 속아서 아, 나 현재의 지혜까지는 알겠는데 과거의 지혜는 모르겠네 이러지 마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은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이 답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아공, 법공, 구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4조 진리만 알면 여러분도 그걸 정확히 소화해내면 일지입니다. 자, 14조 진리를 열심히 자명한주를 이해하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일주보살, 학당의 정사, 원만하게 녹아져가지고 저게 내 마음이다라는 게 딱 자연스럽게 알아져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14조가 나오면 일지보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리지 않아요. 왜? 어디 가서든 뭘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만년 후에는 뭐 할까요, 여러분? 또 당황하심. 천년까지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만년은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지 말고 만년 아니라 천만 년 뒤에는요 육바라밀 해야 돼요. 왜 시공을 천만 년 아니라 뭐 헤아릴 수 없는 무량겁 뒤에도 시공밖에 우주에서 시간 공간도 없는 우주에서 우리한테 시키는 게 여섯 가지밖에 없다고요. 육바라밀. 그럼 천만 년 뒤에도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시공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육바라밀 해야 돼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일지보살입니다.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다 알기 위해서이다. 일체 부처님하고요 똑같아요. 일지보살은 같은 불성을 구현했습니다. 일주는 맛은 냈는데 자 모든 부처님이 갖고 있는 똑같은 참나까지는 찾았어요. 일주는 근데 육바라밀이 속에서 원만하게 터져 나온다는 건 몰라요. 일지는 거기까지 알아버렸으니까 일지는 사실 십지 부처님 안에서 터지는 육바라밀과 똑같은 육바라밀을 갖춘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열의 전지전능한 힘 이걸로 뭘로 상징하냐면 열의 심력이라고 합니다. 열의 열 가지 힘을 일지보살은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원래 십지보살이나 갖추는 겁니다.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 결국 여기서 십지보살이라는 건 부처예요. 부처.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부처가 쓰는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일지부터 가능하다. 그 이전에 대한 저 말을 안 써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나라 때 선불교의 시각으로 이 화엄경을 풀다가 일주보살만 되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요? 심력까지 끌어다 쓸 수 있다 나버리니까
견성 성불이 돼버린 거예요. 견성하면 바로 부처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화엄 교학이 뒤져버립니다. 선불교의 논리를. 보살도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견성 성불 이론, 도노돈수 이론에 이바지해버리는 방식으로 화엄경을 푼 게 통현장자 화엄경 주석입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기 책도 안 보고 반대하나? 저 타너스님이 통현장자 화엄경 해석을 거기 국화문으로 번역하신 저 이건 광고에 아주 돈을 많이 썼으니까 146만 원짜리 책 제가 사서 다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막 줄 저는 책은 험하게 대합니다. 막 100만 원 넘는 책 막 밑줄 그으려면 좀 떨릴 수 있어요. 저는 막 그어버리고 다 이렇게 합니다. X 치고 싶은데 겸손의 의미로 물음표 치는 거 있어요. 혹시 나중에 제가 죽은 뒤에 제 책을 도서관에 기증할 수도 있는데 제 책에는 제가 멘트를 다 달아놨어요. 그 경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물음표 친 것도 X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기 그래서. 물음표는요 찜찜하다는 소리고 X는 어떻게 더 실드 쳐드릴 수가 없다. 요즘 준우가 저를 보면 막 X 이러면 아니라는 거지. 준우야 뭐 하자 X. 근데 X가 이래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냥 X도 불쾌한데 거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X가 서 있어요. 아무튼 그 저는 제가 자명하지 않은데 짓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 하기 위해서 품을 팝니다. 제가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왜 샀을까요? 한마디 하려고요. 깔려고. 보니까 아니던데 이 말 하려고 저는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봤구나 하고 또 안 보고 까는 건 서로 실례잖아요. 저는 다 보고 깝니다. 그래서 다 읽었는데 아우 못 보겠는 거예요. 통현장자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만 하는데 일주보살이 견성만 하면 일주보살이 이미 성불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책을 다 쓰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 자체가 내 잘못돼 있습니다. 화엄경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그 책 안 쓰셨을 텐데 안 쓰셔도 됐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설명 좀 드리고 잠깐 쉬죠. 자 지금까지 12가지 초발심의 이유를 설명했죠. 자 최고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왜 최고의 보리심이라고 할까요? 아니 전지전능한 불성이니까 최고의 보리심이죠. 전지전능한 불성이 그대로 최고의 보리심입니다. 자 여러분 요게 보리심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썼는데 자성정토가 보리심의 본체입니다. 본체. 보리심 법신의 본체예요. 법신불의 본체. 법신불의 본체면 작용이 있겠죠. 예, 요게 작용입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작용인데 이 중에 보리심의 그대로 보리심의 작용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무루정토죠. 보리심이 작용을 일으켜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 이 탐진치의 이 욕심도 경영이 됩니다. 진정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최고의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는 스스로 자성정토 절대계의 보리심에 안주하여 유심정토 현상계의 보리심을 개척하고 유심정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자, 이게 답니다. 최고의 보리심을 왜 일으켰냐? 지금까지 12개 조목을 얘기한 걸 하나로 통합하면 뭘까요? 자성정토에 안주해서 살면서 육바라밀을 갖춘 구공의 정토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서 유심정토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무루의 유심정토를 개척하고 나아가 개척은 자기 거한테 이제 제가 해당시켜서 한 말이에요. 자기 내면에서 유심정토를 개척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까지 유심정토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게 다다. 자리 이타가 다다. 아라한들의 목표랑 완전히 다르죠. 아라한의 목표는 뭐죠? 열반에 드는 거예요. 벽지불의 목표도 열반에 드는 거. 그런데 보살의 목표는 열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열반이다예요. 열반에 서서 열반에 안주하면서 온 우주에서 정토를 개척하고 확장하겠다는 게 보살의 목표인데 이게 온전히 제대로 발현될 때가 일지보살부터 이게 가능해졌다. 이거. 그 기술을 다 갖춘 거예요. 육바라밀의 스킬을 얻었어요. 초발신보살은 법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 이겁니다.
불성, 보리심, 중생심을 자명하게 깨닫고 탐진치의 중생심의 세계, 즉 육도윤회 유루정토의 세계를 불생불멸의 불성, 즉 보리심의 본체입니다. 을 육바라밀의 보살심으로 구현하고자 발심하게 된다. 자, 탐진치 중생심의 세계에서 설명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지금 이 얘기예요. 탐진치의 세계에 살면서 이 불성의 자성정토를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 땅에서. 그래서 탐진치의 중생심보다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더 승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디서든 승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탐진치 있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탐진치 있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보리심이 부족한 걸 걱정하세요. 늘.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돼도 제가 부모가 돼봤는데 제 욕심이 어디 안 가요. 욕심이 어디 안 가요. 그래서 막 맛있는 걸 사면 내 거 챙기고 싶고 막 이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준우를 보면 먹어라 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까지 있던 탐진치가 어디 갔죠? 사랑이 나오면 물러가는 거지 탐진치를 누르기를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리심만 있으면 돼요. 저 사람이 나갔고 나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마음만 있으면 탐진치는 어디 가고 없고 오히려 제 탐진치 때문에 저 사람 속까지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또 얼마나 먹고 싶을까? 이상하게 돼버리죠. 일이 틀어져 버려요. 이게 보살도입니다. 보살도는 그래서 예전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도인들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살도를 가르쳤는데 소크라테스,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왜 지금까지 안 되는지 아세요? 어려워요, 저게. 지금 여러분 제 강의를 한참을 들었는데 지금 좀 어렵죠? 사실 이게 탐진치 버려야 되나요? 안 버려야 되나요? 안 버려야 되는데 또 버리는 맛도 나야 되고 막 이런 요거를 가르쳐 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해요, 말아요. 그냥 계율을 지킵시다. 어려워요. 상황윤리, 상황상황마다 뭐가 선인지 설명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살도가 설명되는 게요. 이제야 좀 가능해진 거예요. 왜?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미 초중고를 거치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해야 조금 알아듣지. 예전에 여러분 사람들 막 어부들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사랑해라 했다가 또 사랑해라 이것도 아닌데 해서 예수님 또 이 얘기 돼봤다가 저 얘기 돼봤다가 수많은 비유를 들면서 뭔가 그 사람들 내면에서 양심이 확립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3년을 가르치고도 결국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니네들 돌아댕기지 말고 기도 더 해라. 성령 받으면 그때 돌아댕겨라. 내가 볼 때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또 가서 사람들한테 사랑하라고 막 윽박지를 것 같은 거예요. 학당도 조심하셔야 돼. 14조 하라고 막 가족들한테 윽박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양심 노트가 아무리 오라도 자녀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양심 노트에 입각해서 자아 비판하라 그러면 공산당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공산당이 돼요. 제가 오늘 찜찜한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 공개 비판하고 공개 참회하고 이래야 됩니까? 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셔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게 느낌이 안 오면요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함부로 남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견성이라도 해야 그나마 감이 올 거다. 내가 많은 정보는 줬는데 이 정보가 그대 안에서 좀 살아서 작동하려면 성령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이거 내가 준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잘 알고 하신 얘기예요. 저도 남을 지도한 입장이다 보니 그 입장이 이해가 실감나게 됩니다. 말해놓고도 불안해요. 이 말대로 할까 봐 또 불안해요. 혹시 이 말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참 어렵죠. 결론이 뭔지 눈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 눈치가 없어요, 보통. 눈치가 없어서 문제인데 눈치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 눈치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를. 어렵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승보살도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소승식으로 계율 지켜. 유대 바리새파도 그냥 계율 정해놓고 지켜요 그냥. 상황 논리 필요 없어요. 그냥 지키세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았으면 그냥 사람 죽어가도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비웃잖아요. 그때 사람 살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뛰어와서 너 지금 계율 어겼다. 율법 어겼다.
율법이 사람 살리라고 있는 거지 지금 율법만 지키다가는 니네처럼 된다. 어려워요. 그 얘기 들어도 어려워요. 그럼 율법학자들 또 어려워요. 그럼 어떤 때는 또 살린다고 또 놓아야 되잖아요. 안식일 날 이건 하지 마라. 단 사람 살리는 거 괜찮다. 그럼 어디까지 살리는 건지 또 정해야 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로 접근하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나 절은요. 바리새파들 양성소입니다. 왜? 견성을 못했고 성령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정한 율법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건 개신교건 다 똑같아요. 절이건. 딱히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직자들도 괴롭습니다. 견성 못 해놓으면 괴로워요. 신부님 다 마찬가지. 도박 중독에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견성도 안 했는데 성령 체험도 안 했는데 죽을 때까지 막 침묵 속에서 외롭게 살으래요.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도 뭔가 챙겨야죠 나를. 그래서 막 술 드시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진짜 스님 중에 막 덕후 스님도 있더만요. 게임하고 막 만화 그리고. 아니 나를 찾아야겠어서. 아, 어느 게임을 샀는데 아니, 돈 내고 하는데 스님을 죽여야 레벨업 되는 게임이 있어서 환불 받았대요. 자기가 차마 스님을 못 죽이겠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그 특별히 이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사바세계라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거기도 사바세계다. 결국은 승복을 입건 벗었건 여러분도 승복을 입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견성해서 성불하면 그냥 일지보살 되는 거고 아무리 승복을 입고 남이 볼 때 성직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도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아니 그 안에 중생심이 승해 있으면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냥 그 차이입니다. 승속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보살은 누구냐? 진짜 사도는 누구냐? 중생심을 누른 사람, 뭐로? 보리심, 양심으로. 그래서 제가 기독교 얘기까지 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초발심 보살은요,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을 말하니,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속사람, 이 보리심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루의, 죄 없는 마음, 속사람이 죄 많은 마음, 겉사람을 제압하는 게 예, 제압할 수 있는 자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초발심 보살이다. 불성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은 세 가지 법계, 불성, 보리심, 중생심. 기독교식으로는요, 성령, 속사람, 겉사람을 이거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겉사람을 폐퇴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거부터 해야지. 자기 우주에서 내 우주가 전 우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우주에서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또 전 우주랑 내 우주가 둘이 아니니까 다른 우주까지 도와줄 수 있다. 이게 보살도인 겁니다. 법궤를 잘 경영하여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이 세 가지 법궤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세 가지 법궤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존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 세 가지 법궤가 있나요? 이 세 가지 세계가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시고요. 매 순간마다 확인하시고 이 세 가지 법궤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게 우주의 전부라는 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야 일지보살은 자기 우주에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다른 우주에 대해서도 같다는 걸 알아버린 분이 일지보살이지 다른 우주에 또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알면 아직 일지보살 아닙니다. 이게 전부라는 걸 안 양반이 일지보살. 이게 전부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전 우주에랑 똑같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다 사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 말고 우주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감정, 오감을 잘 관리하시라. 그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관리하시라. 그리고 내가 만난 참나가 우주의 참나지 동일한 참나지 다른 참나 있겠는가 하고 관리하시라. 그리고 내가 참나를 통해 얻은 그 열매인 양심, 보리심 이거 말고 우주에 다른 정토가 있겠는가 다른 청정한 게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우주를 전체 우주로 알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일지보살이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 세 가지 질문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지금 자신의 마음에 불성, 즉 보리심의 본체,
기독교식으로 성령이 현존하는가? 그리고 51% 이상인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뚜렷하게 힘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 주시라는 거예요. 늘 51% 이상은 아니에요. 다만 점검할 때는요, 지금 51% 이상의 힘이 있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힘을 갖겠죠,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고 지금 자신의 마음에 보리심은 현존하나? 참나가 각성됨으로 인해서, 자, 참나로 인해 발생한 마음입니다. 참나 빼고 바로 보리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보리심은 본래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의 현존을 알고 있는 일지보살은 참나와의 연계 속에서 보리심을 이해합니다. 일반인은 참나를 모르니까 양심이 갑자기 탁 올라오면 이게 출처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양심을 따르긴 하는데 왜 이게 답이 안 나냐면, 따르긴 하는데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니까 양심의 마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그 마음이 안 나와요. 아까 되게 양심적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욕심으로 변하더니 이제 회복이 안 돼요. 야, 이걸 개발해가지고 인류를 도우면 인류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개발했어요. 와, 이게 그러면 하나에 100원만 받아도 얼마지? 하면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갑니다. 와, 대박 나겠는데? 그래서 이제 뭘 위해서 일해요? 이제 물건을 팔아요? 대박 내려고. 원래 인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인류도 좋고 나도 좋으면 좋지 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좋으면 더 좋지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사람을 다 계산만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어느덧. 그러면 이게 좋은 게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기 쉬운 게 뭐냐면요, 근데 다시 못 돌아가요. 그 양심적이든 순수하든 마음으로 일반인은 잘 못 돌아갑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벽에 써붙여도 안 돌아가져요. 근데 아주 쉬운 법이 있죠. 뭐죠? 몰라 하고 있으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 아니고는 계속 양심을 못 해요. 잠깐 양심이었다가 돌아가 버리면, 상황이 변해버리면 자기가 못 돌립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요 얘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참나를 알고 내 양심이 참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아야 양심을 여러분 불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참나각성에 있으면 이미 평안이 오죠. 이미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을 확장하면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고스란히. 내가 또 보태서가 아니라 여섯 방향으로 딱 점검해주면 육바라밀이 완전히 살아나버립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육바라밀이 여러분 내면에서 51%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참나를 뿌리로 해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제일 급한 게 뭐죠? 선정바라밀. 제일 중하다가 아니라 제일 급한 게 선정바라밀. 선정에 들어야 나머지 바라밀이 나오니까 원만하게. 그 다음 지금 자신의 마음에 중생심은 현존하는가, 그리고 힘을 잃었는가예요. 49% 이하인가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참나가 성성하고 참나에서 나온 51% 이상의 양심이 내 내면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선정에서 오는 평안, 그리고 그 반야에서 오는 자명함, 그리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사랑, 남한테 죄짓기 싫은 그런 양심의 마음, 정의의 마음, 그리고 지금 나한테 처한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있는 인욕, 그리고 조금 더 양심 구현에 나태해지지 않은 상태의 정진의 마음. 요 여섯 가지 마음이 내면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 51%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때 탐진치를 보면 욕심이 있어도 눌려 있어요. 있는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육바람이래. 이게 점검이 되면 여러분 우주에서는 정토가 개척된 거고 정토가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개척이 된 정토가 또 앞으로도 많은 위기에 빠질 거예요. 위기에 빠질 때마다 다시 재개척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여러분 내면에 영원히 그 정토가 이제 승리하는 날이 오겠죠. 그럼 여러분 7지 8지 보살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이 말이 나오려면 7지 8지 넘어가야 됩니다. 늘 정토와 천국이 승리하는 세상을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전에는 오늘 또 간신히, 오늘 또 무사히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 무사히. 목표가 오늘 또 무사히예요. 로마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오늘 또 무사히인 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위태위태해요. 사도 바울도. 성령 체험을 제대로 했더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강력하다. 날 끌고 가버린다. 요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난 승리할 걸 믿는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자리 잡았으니까.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일지보살 경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하지만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게 초발심이에요. 그분의. 사도 바울이 초발심 보살이에요. 불교식으로. 확실한 발심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충만해질 거고 나는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 살게 하겠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겠다. 그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 이게 그 로마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입니다. 그 정도 그게 초발심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발심. 정확히 이치를 알고 하는 발심. 양심의 어떤 식으로 욕심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발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선과 악을 알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승리하고 겉사람이 패퇴하게 나아가야 한다. 나는 내 내면에서 그걸 남한테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관찰해 보니까 내 몸의 일부는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일부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고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마음을 끌고 가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살았다. 성령이 내 안에 현존하니까 나는 살았다. 요 정도 상태예요. 일지보살도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제 의심이 없어요. 알아서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멈췄어요. 이분이 성령의 법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냐? 육바라밀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보면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고요. 고린도서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노래 있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 거기 보면 육바라밀 다 나옵니다. 인내하고, 그쵸? 쉬지 않고, 늘 진리를 기뻐하고, 정의를 원하고, 다 나와요. 그 양반 답을 정확히 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이 자기한테 주는 은총의 열매를 관찰해 보니까 성령이 뭘 원하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해서 일지보살이 나옵니다. 일지보살 얘기 오늘 몇 번 했는지 적으면 대박이겠네요. 입이 아플 정도로. 5분 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